아, 근데 진짜 그때 센세이션이었는데. 지인이 남 그죠? 지인이 우리 때는 진짜 난리였어. 저는 이제 이디 언니보다는 이제 노래로. 어, 맞아요. 그렇지. 진이. 전설처럼 내려온 이 노래는 그냥 노래방 가면 무조건 한 번씩 불러봐야 되고 끼가 있다. 중학교 때 좀 명물이다 하는 학생들은 이 노래를 무조건 다 한 번씩은 불러보는. 근데 그게 혹시 뭐 예를 들면 이름 중에 끝이 진이에요? 이런 질문 진짜 100번 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. 저는 진이가 누군지. 진이가 누구예요 도대체? 진이가 누구예요 도대체? 제가 예전에 어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가수 이덕진 씨 아시죠? 어, 네네. 제가 그분의 팬이어서 잘생겼잖아 덕진. 네네. 이덕진 씨. 내가 안가왜 신성우 씨 막 나오고 그때 막. 그 노래 덕진 오빠의 진이다. 네네네. 좋아하셨으니까. 노래 너무 들어보고 싶다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근처에 아까 보니까 노래방이 참 많더라고요. 예, 코인 노래방이라든지. 자 갑니까? 갑니다. 그 진이가 히트를 치고 네. 어느 순간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. 감추셨어. 자취를 감추셨어요. 그것도 난 너무 궁금하고. 그때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번째 앨범을 녹음하다가 장소를 이제 선생님께서 그냥. 네네. 야. 혹시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이 또 있었어요? 그때 이제 사진 녹음할 때 성대결절이 좀 왔는데. 아, 진짜요? 예, 왔는데 그게 좀 심하게 와서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별로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약간 좀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저 그 소식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. 오히려. 아니, 이제 노래 못 한다는 자의로 거지? 못 간다니까 이제 타의로 이렇게 가라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좀 많이 지치신 상태였구나. 지금은 목은 어떻게? 지금 성대결절 괜찮으세요?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. 거의 한 90% 이상? 좋아졌는데. 그때 잠깐 좀 쉬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어요. 예,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였네. 네네네. 쉬어야 되는 거였어요. 네. 야, 근데 물어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. 그동안 어떻게 또 어떻게 그러니까. 지 근황 좀 얘기해 줘. 그게 제일 궁금해. 어떻게 지내시는지. 제가 음원을 계속 내고 있었고 그때 이제 안무 새로운 곡을 유로댄스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유로댄스? 네네. 안무랑 다 맞췄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노래를 공연을 한 번도 못하고 이제 접었었어요. 접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그동안에 이제 만들었는데 활동을 못했던 그런 신곡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정말 숨이 맞아버릴 것만.